이스터섬 박물관의 본래 이름은 설립자의 이름을 딴 세바스찬 앵글레르트 고고학 박물관. 그는 30여 년 동안 섬에 살면서 라파누이 언어와 역사를 연구한 독일인 선교사다. 박물관에는 이스터섬의 지정학적 위치와 오래전 섬을 방문한 탐험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섬 사람들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전시돼 있다. 라파누이 원주민의 역사가 기록됐을 거라 여겨지는 롱고롱고 서판은 나무판에 새겨진 상형 문자다. 서판 대부분이 소실되고 이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마저 없어져 아쉽게도 현재까지 이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모아이에 새겨진 그림 설명도 있고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실제 모아이의 두상을 전시하기도 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여성 모아이상도 있다. 박물관 최고의 전시품 모아이 눈. 눈의 흰 부분은 흰색 산호를 사용했고 검은색 눈동자는 흑요석과 안산암을 사용했다고 한다. 방문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것은 역시 모아이의 제작 과정이다. 어떻게 모아이를 만들고 어떻게 해안까지 이동시키고 설치했는가 하는 점. 학자들은 모아이를 제작한 방법, 이동 방법 등의 의문점을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 추측하고 있다. 목각으로 된 모아이도 있다. 세계 최고의 항해자라 불리는 폴리네시안 라파누이들의 수수께끼 같은 고대 생활은 여전히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는다.